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또 화장 치울 때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좀 오늘 산거 보여드리려고요. 투페이스 아이섀도우 샀는데 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샤이닝인 줄 알았는데 매트네요. 뒤에는 거울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화장해도 되고 거울 없으면 그리고 안에 그리고 이거는 스매시박스에 노즈 컨투어하고 이렇게 얼굴을 컨투어하는데 작게 뭐 오디폰 쉐입으로 이렇게 변화를 줄수 있는 컨투어 크레용 같은 거예요. 이세 개가 좀 프라이시한데 그래도 스매시박스 그니까 제가 립스틱은 이거 쓰거든요. 근데 립스틱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이게 또 새로 나와가지고 신상품이어서 제가 한번 또 사봤어요. 이거 내일 또 한번 쓰고 가는데 너무 또 익사이하고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클리닉 색깔이 너무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하나씩 오픈해가지고 오렌지 컬러.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는? Like California Coral 같은 컬러인데 오렌지하고 핑크로 하다 믹스해놓은 그런 컬러네요. 아, 똑같나 틀리나? 이게 더 핑크하고 이건 more like 틀린데 굉장히 흡사하네. 비슷하네 이 컬러 두 개가.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컬러를 이렇게 산 거는 너무너무 컬러가 이쁘더라고요. 트라이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퍼치스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을 치워야 되니까 오늘은 화장을 지우고 제가 마사지를 바이오 오일로 이걸 마사지를 좀 하려고 이거 날씨가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아침엔 덥고 오후에는 약간 쌀쌀하고 또 저녁때는 또 추우니까 이걸로 마사지를 피부에 생기를 주고 그리고 이거 깁데 모이스처 이거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함으로써 오일을 발라주고 물론 오일은 스테이 안 하고 오일도 아니고 좀 닦아낼 거예요. 그렇지만 오일이 스킨에 어브소르가 가지고 It doesn't really completely dry는 되지 않으니까 그게 많은 도움을 주죠. 일단 눈썹 제가 따갖고 우선 화장 치우는 거 아이 메이크업 모든 거다 토탈로 클린 했어요. 클리닉에 트럼 없이 값도 이렇게 저렴하고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퍼퓸이 없고 피부 예민한 사람한테는 클리닉이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가 제가 소화 뭐 건강해가지고 뭐 센스티브하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다 브랜드 가리지 않고 다 써요 저는.
너무 스무트하게 잘 지어지네요, 아주. 화장할 때도 참 좋지만 화장 지울 때도 너무 개운하고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지우고, 그리고 마사지하고, 자극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네요. 화장하는 것도 항상 지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깨끗하게 남김없이. 화장하는 거하고 또 지우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 틀리게 하더라고요. 틀리게 뭐 어떻게 하든 남김없이 깨끗하게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파이널 한번더 해가지고 웹티슈에 화장품이 묻어 나오면 안 돼요. 깨끗하게. 다된것 같으니까 이제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 오일로. 손에 하면 손에 또 그리스되고 묻으니까 그냥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파운데이션도 이렇게 해요. 예전에는 그냥 브러쉬에 내가 묻혀가지고 브러쉬에 묻히니까 브러쉬에 또 사이사이 스며들어가지고 굉장히 웨이스트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남기가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화장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또 이게 마사지가 또 이렇게 함으로써 바이오 오일이 스테이 하잖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물광하면 되니까 마사지를 해주면 되니까 겨울에는 이게 필수예요. 오일이 오일 마사지 최고예요. 피부가 아침에 일어나면 촉촉해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그건 진짜 본인이 이걸 느껴봐야 돼요. 카스코 가면 바이오 이거 파니까 그러면 큰 팩에 두 개가 이렇게 안에 들어 붙어 있어요. 작은 거 하나, 큰거두 개, 작은 거 하나. 아주 미니. 그러니까 베케이션 갈때쓸수 있게끔 미니처예요. 그렇게 사면 굉장히 두고두고 오래 쓰니까 티슈로 닦아내야겠다. 약간 좀 그리스하니까 코 타올이에요. 이렇게 하면 엄청 개운해요. 피부가. 저는 항상 씻고 항상 코 타올로 한번 얼굴을 이렇게 프레시해 줘야 돼요. 뜨거운 거다, 뜨거운 물로 하는 거다, 찬게 굉장히 피부에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페이스, 얼굴을 리프팅할 차례니까 이걸 하고 저는 자요. 제가 예전에는 얼굴이 여기가 다 이게 사각형이었어요, 이게. 스퀘어, 이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다 이게 다 이게 살이고 이게 다 여기까지 넙적였어요. 근데 이걸 사용함으로써 지금 피부가 많이 이렇게 리프팅도 되면서 그리고 제 얼굴이 이렇게 갸름해졌어요. 이렇게
물론 예전에는 내가 사진이 없으니까 참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건 이게 효과가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저는 이제 잠자리로 가야 되니까 항상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에는 또 제가 내일이구나. 내일에는 스매시박스 오늘 산거 노즈 컨투어하고 피치 투페이스로 아이섀도우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